아이들을 위한 좋은 생각, 아빠의 선물. 안녕하세요, 아빠의 선물입니다. 아, 제가 이렇게 지금 카메라에 등장한 거는 되게 오랜만인 것 같은데요. 원래 사연라디오에 그냥 제 사연만 소개해드리고 지금 제가 등장하진 않고 계속 영상을 보여드렸었는데요. 매번 똑같은 내용을 똑같이 진행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너무 단조로운 것 같기도 하고, 보시는 분들이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아서 좀 솔직히 말씀드려봐도 조회수가 좀 많이 떨어지는 그런 느낌도 들고 해가지고요, 제가 이렇게 한번 화면에 나온 다음에 다시 등장해서 다시 소개를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. 사연 소개는 당연히 해드릴 건데, 사연 소개하기 전에 그냥 그날 있었던 간단한 제 생각에 남는 그런 일들을 잠깐 말씀드리고 그러고 사연을 진행하는 그런 방식으로 영상을 진행을 하겠습니다. 오늘은 이 지금 촬영하는 날짜하고 영상을 여러분이 보시는 날짜하고 다르긴 하겠지만, 오늘 같은 경우는 날씨가 너무 안 좋았어요. 미세먼지하고 초미세먼지가 너무 나쁨이랑 뭐 최악이라는 그런 식의 예보가 있어가지고 하루 생활하면서 너무 답답하고 힘들었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. 제가 하는 일이 지금 외부에서 좀 영업도 하고 좀 바깥에 좀 돌아다니는 그런 일도 하고 있는데요, 날씨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오늘은 밖에서 일을 못하고 사무실에서만 일을 하느라고 제가 해야 될 일을 많이 못해서 좀 아쉬운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오늘 제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고요,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제가 등장을 해서 설명도 드리고 사연 소개해드릴 건데요, 요런 스타일로 진행하는 영상을 좀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. 그러면 사연 소개 기대해주세요. 오늘 사연은 익명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시작할게요. 안녕하세요. 전 올해 13살이 된 여학생입니다. 전 좋아하는 남자애가 있어요. 제 친구들은 제가 그 남자애를 좋아하는 걸 모르고요. 그 남자애는 저랑 수련회 날부터 친해졌어요. 수련회 날부터 전화번호 교환도 하고 장난도 치다 보니 엄청 친해져서 그 남사친이 제가 아프면 걱정도 해주고 쓰레기도 같이 버리러 가주고 애교도 부리고 정말 남친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잘해주더라고요. 그래서 애들은 저와 그 남사친을 엮었고요. 근데 저랑 그 남사친은 다른 반이 되었어요. 다른 반이 돼서 그런가 되게 멀어진 것 같더라고요. 맨날 선톡하고 보톡도 하는 애가 톡을 안 하니 속상하더라고요. 그 남자애를 좋아해서 그런가 너무 속상하고 옛날처럼 친해지고 싶어요. 고백을 할까 생각했지만 차이거나 헤어져서 어색해지기보단 평생 친한 친구로 남고 싶은데, 방학 때 놀지도 않고 요즘엔 톡도 안 하네요. 어떻게 하면 그 남자애와 다시 친해질 수 있을까요? 참고로 제가 좋아하는 남자애한텐 잘 못 다가가서 선톡하거나 그러는 게 힘들어요.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친해지고 싶네요. 네, 오늘 사연은 좋아하는 친구와의 관계가 조금 멀어졌다고 느껴져서 고민하는 예쁜 여학생 사연이네요. 일단 반이 바뀌어서 눈에서 조금 멀어진 상황이다 보니 사연 보낸 분이 조금은 지금보다 더 적극적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. 남녀관계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좋아지긴 힘들어요. 특히 눈에서 멀어진 상황이라면 더 그렇겠죠. 특별히 조언해드릴 것은 없고 미래 일어나지 않은 상황을 걱정하지 말고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용기를 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사연 보낸 분 힘내시고 오늘 사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